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엄지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곧 고2가 될 우리 제자들한테 영어 학습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고1 때 한번 해봤잖아. 그래서 대충 알 거예요. 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또 지금 잊어서는 안 돼.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또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좀 차분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어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하면서 어법을 웬만한 건다한 번씩은 다 배워봤을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 했다면, 내신 강의 잘 따라왔다면, 아마도, 뭐, 주격 관계 대명사 들으면 이제 알아들을 거야. 뒤에 주어 없다고? 선행사 있다고? 선행사 데려다가 뒤에 주어 자리에서 한번 해석한다고? 관계부사. 그러면, 아, 선행사 데려다가 뒷문장에서 부사로 다시 한번 해석한다고? 이런 식으로. 접속사, 전치사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막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고등학교 1학년 동안 영어랑 좀 거리 두기 했을 수도 있고 또 저는 항상 영어를 뭐 그냥 암기하는 식으로 해서 딱히 영어 문법이 잘 정리된 것 같지 않아요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노베이스인 친구들은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비 고2 이때가 영어 문법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3학년 올라갈 때그 겨울방학 때는 그때 해야 될게또 따로 있어. 그래서 그때는 문법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혹시 모르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되죠. 그래서 기초 이런 말이 되어 있는 그런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좀 꺼려해요. 왜냐면, 나는 기초는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초가 얘들아, 뭐 쉬워서 안 중요한 그런 게 기초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기초야. 제일 중요한 필수적인 것, 핵심적인 게다 들어있는 게 기초 강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기초 강의를 들으시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웬만한 거 엄지쌤이랑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다 알겠어요. 가정법도 이제 대충 알겠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문제풀이를 들으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중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거, 뭐, 어법 출제됐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출을 다한 번씩은 풀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강의나 교재를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고1, 2때 기출되는 어법들이, 아, 대충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한번 싹다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리가 잘돼 있는데, 뭐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베이스인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기초 강의 들으시고, 제가 유베이스입니다. 저는 공부 좀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사실상 독해보다도 중요한 게 해석이거든. 여러분들 2학년까지는 그냥 뭐 독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상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해석을 잘하면 문제가 거의 풀립니다. 근데 해석이 내가 구조가 독특하지 않은데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구조가 독특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건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구조가 독특하지 않은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인데 다만 주어가 길고 목적어가 길고 중간에 수식어구가 껴 있어서 내가 그것조차 파악을 못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건지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문장 많이 보시고 해석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문장 구조가 복잡해. 그래서 뭐막 갑자기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서 도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거는 못할 수도 있지. 워낙 독특한 문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긴 문장을 만났을 때 해석이 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증상을 느끼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직접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을 해보면서, 아, 내가 지금 보니까 어디가 좀 해석이 깔깔거럽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분명.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는 지리응답 게시판에 올려서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해도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그냥 전반적으로 해석을 한번 점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구문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구문 강의가 그런 거 해주는 강의입니다. 해석 같이 해보고, 어디까지를 주어로 파악해야 되고, 그 뒤에는 수식어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거를 짚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돼. 나는 그래서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이제 문장 간의 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 A 문장은 왜 나왔고, 그 뒤에 B 문장은 A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를 들고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대조적으로 다른 사례를 들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 어떤 문장 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거는 더 나중에 배워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저 노베이스인데 할 거 너무 많아요 한 친구들은 독해?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뭐부터? 해석부터. 구문 수업부터 정확하게 들으시면 나중에 2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그 뭐야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공부하셔도 되고요.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공부해도 괜찮아요. 늦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된다? 해석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해석이요. 정말 누누이 말하지만 해석을 잘할 수 있으면 2학년은 사실상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휘. 고등학교 1학년 어휘는 필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어휘라고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1리 단어장이 보통 고1리용으로 나와 있을 텐데 내가 예비 고1 올라오면서 굳은 결심으로 산 단어장 아직 끝까지 안 본 단어장들 있을 거야? 그 단어장 보시면 됩니다. 그 단어장을요. 꿀팁. 1회독 할 때 지금 1회독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1회독 할 때 샤프로 표시를 하세요. 내가 모르는 거에. 그러니까 내가 뭐 3천 단어가 있는데 3천 단어 다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천 단어 중에 뭐 거의 다 표시를 해야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단어에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단어 위주로 외워요. 그리고 나서 2회독을 하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볼 때 테스트를 봤더니 내가 진짜로 기억 못 맞춘 단어들이 있을 거야. 그 단어들에 또다시 표시를 하세요. 뭐 동그라미를 두 개 치던가 아니면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1회독 공부할 때 처음에 몰랐던 단어들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보고 났더니 모르는 단어들을 표시를 해놔. 그러면 그게 계속 필터링이 되는 거지. 그래서 3회독 할 때는 내가 몰랐던 단어들, 내가 표시했던 단어들 중에 그 표시했던 단어가 만약에 1500개면 그 1500개를 다 모르진 않을 거야. 그래도 사람의 뇌라는 게 학습 능력이 있다 보니까 1500개 중에 그래도 뭐 한 100개는 외워졌을 거야. 그럼 1400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표시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몇 회독을 하면 공부할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3000개가 있다고 해서 6회독을 한다고 3000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가면서 줄여가는 거야. 내가 이제 다음엔 이 단어 안 봐도 되겠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5회독쯤 됐다. 그때는 형광펜 치세요. 형광펜 치면서 이 단어는 내가 5번을 봤는데도 모르네. 그럼 그 단어는 계속 봐야 될 단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간에 중간고사 끝나고 단어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3000개를 다 외울 시간은 없어. 그럴 때 한번 후루룩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줄여가는 겁니다. 공부는 할수록 줄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상위권이다. 그래서 상위권의 기준은 내신 기준 1, 2등급을 맞으면서 플러스 학평 기준 1등급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학생. 학평 1등급을 놓친 적이 없는 학생입니다. 88점 안 돼요. 1등급을 놓친 적 없는 학생은 상위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단어를 하셔도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단어들은 보통 따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수능 어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수능용 단어를 꼭 한 번은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 조금 더 어렵구나. 아 요런 단어들도 있네 라는 생각하면서 아 조금 그 느슨해지잖아. 너무 상위권인 학생들은 아 뭐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시 한번 긴장감도 얻고 또 미리 내년에 공부해야 될 거 미리 한번 공부하니까 또 좋잖아요. 이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표시하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막연한 친구들은 눈 딱 감고 딱 일주일 정도 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페이스를 찾으시고 그리고 선생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선생님의 고민 잘 들어주는 거 알고 있죠? 선생님 질의응답 게시판에 언제든지 오셔서 선생님이랑 같이 고민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여름방학이래요 자꾸. 겨울방학 아쉽지 않게 잘 좀 꽉 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